윤석열 대통령 부부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 예배. 유년 시절 다니던 교회. 과거 어릴 적 목사가 꿈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김건희 여사.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께서는 가톨릭을 기웃거리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당신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부도 윤 전용기 추락기도 비판 댓글엔 반사. 천주교 대종교구 박주한 신부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전용기에서 추락하는 이미지를 합성해 올리며 기체 결함으로 인한 단순 사고였을 뿐 누구 탓도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등의 문구를 넣었죠. 가톨릭은 저주 기도를 퍼부은 박주한 신부를 아직도 제명하지 않고 일부 신부들은 옹호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영암교회에서 성탄예배 유년 시절 사진의 박수도. 윤 대통령 헌법체계 성경에서 나와 어릴 적 다닌 교회 찾아 성탄예배. 25일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열린 성탄절 예배에서 유상진 담임 목사가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을 맞아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약 7년 동안 다닌 곳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49년 만에 교회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학교 2학년 때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이사를 가며 영암교회를 다니지 못했죠. 교회 측에선 이날 예배에 지난 1973년 당시 윤 대통령의 영암교회 유년부 수료증서와 함께 윤 대통령의 초등학교 졸업사진을 대형 스크린에 띄우기도 했습니다. 수료증서, 성명, 윤석열. 위에 적은 사람은 본 교회학교 유년부의 온 과정을 다 마치었으므로 이 증서를 좀 1973년 2월 18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영암교회 교회 학교장 임옥, 유년부장 이창호. 이에 신도들은 박수를 치며 윤 대통령을 환영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예배 후윤 대통령은 어릴 때 성북구 보문동에 살았고 대광초등학교와 영암교회를 다녔다며 오늘 여기서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를 지도해 주신 손관식 선생님과 이순길 선생님을 뵙게 되어 정말 꿈만 같다. 타임머신을 타고 50년 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가 법학을 공부해 보니 헌법체계나 모든 질서, 제도가 다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과 질서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가난한 사람, 모든 약자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며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세상의 온 뜻을 구현하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광초 시절 은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